불안해서 못 살겠다. 국민 불안 시대 윤석열 정부 1년을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10년 같았습니다.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정권이 다 있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1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 행복이 사라진 국민 불행 시대, 국민 안전이 사라진 국민 불안 시대, 국민 소통이 사라진 국민과의 불통 시대, 그 1년을 뒤돌아 봅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야당을 탄압하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나 있을 법한 검사 독재 정권이 환생했습니다. 집권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단 한 번도 만나기는커녕 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 없는 332번의 압수수색, 정적 제거용 수사와 기소만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번 김건희 주가주자 사건은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었습니다.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고 민의 전당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경제는 폭망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수출 감소, 무역 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출, 무역량 세계 7, 8위의 영광은 이제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 불황에 대한 대안도 대책도 부재합니다. 외교는 참사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일진데 쓸데없이 중국, 러시아를 자극해 경제적 피해와 불이익을 자초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욕설 외교, 탈중국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성 발언, 한일 굴욕 외교 등등 코끼리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것처럼 불안불안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호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 대한민국을 노래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는 글로벌 호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외교는 국익 추구가 목표이지 참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평화가 돈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고 전쟁으로 경제도 생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것, 아니 전쟁 가능성을 제로하는 것,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 한반도가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은 탄압과 길들이기 찍어내기로 1년을 고통받았습니다. 방통위 탄압, MBC 대통령기 탑승 배제 논란, YTN 민영화 등등 노골화되고 있는 언론 손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언론 탄압하는 정권치고 성공한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탄압당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며 저항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정권이 잠시 국민을 겁주고 불안케 하고 공포에 떨게 할 수는 있어도 끝내 정권이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지고 공포에 떨며 끌려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 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픕니다. 윤석열 정권 7, 80년대 구닥다리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 귀한 줄 알고 국민에 겸손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상적인 정권으로 돌아오십시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악업을 끊고 덕을 쌓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대구시당에 와보니 저 그림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하루입니다.